지금부터 제 100주년 3.1절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다. 우리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높여 외치셨던 님들의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된 역할과 함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족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그동안 우리의 생존것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대표 손병희, 이필주, 백용성,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새 역사의 주인공 되자 자랑스런 대한이니여.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의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1운동을 일으키신 선열들이 바라던 하나되고 번영되는 한반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염원을 모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3.1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의 독립운동은 결국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졌고 그 후손들이 자라나서 경제 대국을 건설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가 선대의 실패를 회복하기에 모든 것을 던졌듯이 1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분명 선대가 떠넘긴 민족 분단의 과오를 회복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대가...
지난날 국권 회복과 민족 대계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셨던 선열들이시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길은 중단됨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후세들이 선열님들의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부디 넓은 지혜와 큰 용기를 주시옵소서. 옷깃을 여미며 명복을 비웁니다. 2019년 3월 1일 광복회장 박유철 대독.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동포자녀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맨 처음 일제의 신정부인 복귀에서 조선 독립을 외쳤던 조선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불과 몇 년 윗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년 전 여러분과 비슷한 이들이 펼쳤던 기계를 여러분 모두가 가슴속에 소중하게 담아갔으면 합니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하나, 우리는 모든 한민족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호주 사회와 한인 사회 다방면에 이바지하며 두 사회의 강한 연결고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힘찬 목소리로 통일을 외치고 지혜롭게 힘쓸 것을 굳게 다짐한다. 안심하사 천국에서 기리시옵소서. 100년 전의 지식인이 아주 정제된 언어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잘 읽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냥 낭독하는 것만 저희가 본 것은 아니고 낭독을 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단어들을 발췌해서 학생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준 학생과 그 다음에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성원해 주신 부모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해서 정말 영광인데요. 이렇게 3.1절 100주년을 맞아 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광복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으로서 만들어주신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한인 찾아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일단 8,000km 밖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 100년에 만들어주신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주신 독립운동가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한인 차세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제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라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이렇게 대상이랑 커다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끈다.